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여러분에게 답이 있으세요?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나요? 목사님, 너무 분명하잖아요. 올한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열매. 그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산물일 수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첫 월급일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첫 영업 이익일 수도 있겠고, 또는 무슨 계약금이나, 또는 무슨 배당금이나, 무슨 이자 수익이나, 또는 우리 가정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지요. 정확합니다. 정말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올해 들어와서 나에게 허락하신 첫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것은 꼭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첫 열매는 꼭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그게 궁금했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왜첫 열매는 꼭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저 평범한 절기주의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첫 열매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올한해 지났지만 첫 것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뭘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단히 심각하게 또 굉장히 진지하게 첫 열매에 대한 관심이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당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때 그것을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14절에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핵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나 만 먹었습니다. 만나가 맛있는 꿀과 같은 과자였다고는 하지만 40년을 만나만 먹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먹고 싶은 욕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될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며 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첫 곡식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해만 지킬 규례가 아니고 대대로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그들이 뭐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짓지 않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지켜야 하는 규례라. 14절 하반절에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농사 짓는 농산물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 맏아들 수를 세라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맏아들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다 세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맏아들 수만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받으셨어요. 그 수만큼 레위 지파를. 그래서 모세가 세봅니다. 세봤더니 273명이 맏아들이 더 많아요. 레위 지파 수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초과가 된 사람 한 사람에 다섯 세겔씩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속전으로 바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맏아들까지 하여튼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노비나 심지어 나그네, 여행자나 이방인들, 과부나 고아까지 다 지켜야 한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해 하실까? 사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실제로 해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을 바칠 때가 제일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둘 때도 어렵지요.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을 때도 어렵지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첫 수익을 거두었을 때 다 어렵죠. 첫 것을 거둘 때가 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는 질문이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진짜 바쳐야 되는 거야? 아, 첫 것을 진짜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아, 진짜 첫 것은 하나님께 꼭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첫 것을 왜 바쳐야 되지요? 이런 질문을. 어쩌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첫 열매를 바치라. 이거 추수감사보다도 더 어려운 감사절입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왜 그래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맏아들 그리고 그 짐승들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셨어요. 이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첫 것을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은혜를 그날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라는 첫 열매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첫 것을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셨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의도예요. 첫 열매를 왜 그렇게 바치라고 하시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그저 첫 열매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구원받은 자다 하는 구원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던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짝지어 주셨는데 그 유명한 고멜 씨예요. 음탕한 여인 고멜입니다.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러 다니는 정말 창녀인 고멜을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이름을 아예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정도.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로 돈을 받고 팔려갈 때 호세아는 쫓아가서 그 돈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당신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를 여전히 아내라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삽니까? 당신 어쩌자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호세아는 자기에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당신도 나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대답하리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택하셨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왜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 중에 가장 작은 족속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철학자들에 비하면 아주 무시를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바알 우상에게 가고 진짜 탕녀 중에 탕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호세아가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라고 끝까지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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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건 이해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이 이야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맥주감사주는 주일은 뭐 하는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첫 열매 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만 아닙니다. 그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고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음란하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맥주감사 주일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은혜를 잊으면 이스라엘은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 확신을 가지면서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첫 열매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첫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소유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야 너가 믿음이 있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은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어느 절기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께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 도대체 무슨 절기죠?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별명이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첫 열매를 바친다 그런 뜻에서 초실절이고, 그 첫 이삭을 거둔 지 안식일이 지난 7주 동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삿날이 오는데,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50일째 55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을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지키지 않아요. 왜? 맥주절에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맥주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 것을 기뻐하는 감사 주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삼위일체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어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신 적 있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유산 받으려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 아버지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정말 당돌하게, 아버지 죽을 날이 굉장히 멀었는데 유산 빨리 주세요. 그때 당시에 중동 땅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에도 그런 아들이면 내쫓겨야죠. 몽둥이질 당해서. 근데 아버지는 참 이상합니다. 그 아들에게, 자기를 죽기를 바라고 유산 미리 달라는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그 아들은 그 유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이 아들 받아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멀리서부터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저나 여러분인 거 아시죠? 지금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탕자입니까? 탕자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의 생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위해 계신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신 존재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초점은 나예요. 나. 그러면서도 계속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탕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쩌시려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냐 말.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러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세상만 좋아하고 대접받기만 원하고 그리고는 온갖 더럽고 음란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은혜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을, 이 구원의 복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죠? 첫 열매를 뭘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첫 열매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관심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라.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져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가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건이 계속되어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냥 막연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며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고멜과 같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신 주님.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딸들이 어릴 때 집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기념일에 음식을 잘 준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니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딸들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 오래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식사 기도를 너무 오래 했어. 아빠는 언제나 식사 기도를 너무 오래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사 기도할 때는 항상 조심해요. 아,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겠구나. 식사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잘 차렸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그 밥 주신 것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하나만 분명히 믿어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나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힘을 주신 대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다 절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화형에 처해 죽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합니다. 지금까지 절을 안 한 것은 내가 불문에 붙이겠고 지금이라도 절 한 번만 하면 너희들을 처형하지 않겠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 때,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드리는 주제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유명한 성경 하박국 33장 7절부터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여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대상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형편에 감사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성령이 오순절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또 한 교회,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또 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연합하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이렇게 연합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그분을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우리도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뜨겁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고멜과 같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게 구원이에요. 탕자와 같이 정말 내 쳐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기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은 끌어안아주시고 그 가락지 끼워주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려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을 알게 하신 주님, 제 심령 안에 주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